정도 주면은 이렇게 빵에 부풀어요. 이렇게 업체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이제 이거를 오븐에 넣고 구워줍니다. 먼저 햄이랑 그다음에 베이컨을 먼저 구울 거예요. 그리고 이 제품에 소세지도 넣어줄 거예요. 그다음에 후추. 그 세사미 깨로 만든 소스인데 요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짜주고 그 다음에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소스 넣고 이제 섞어주면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. 베이컨, 그 다음에 햄, 그 다음에 소세지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 볼게요. 이건 소스. 그러면 이제 계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거 지금 우유가 없어요. 살짝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거품액이라고 하나? 거품기. 안 되는데. 어? 안 돼? 어. 빵이 맛있게 다 익었어요.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. 빵이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얘를 빼낼게요. 잘 됐어. 지금 이렇게 빵이 완성이 됐어요. 익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.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. 빵 하나 조금만 해볼게요. 제가 이 안에도 이렇게 버터를 넣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. 일단 아보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아보카도 매운 소스를 먼저 발라줄게요. 이거 어디로 붙이는 거니? 치즈를 이렇게 접을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
완성을 했습니다. 했어요. 이거는 이제 햄이랑 그다음에 치즈랑 계란 들어간 거고, 요거는 이게 좀 낮아가지고 핫도그처럼 이렇게 해서 계란이랑 소세지 안에는 계란이 들어있고 아보카도 유리에 얹었고, 그리고 요거에다가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컨이랑 치즈랑 그다음에 아보카도 이렇게 했어요.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